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무대는요, 차세대 트로트를 이끌어갈 제목입니다. 그리고 정말 젊고 잘생긴 남자야. 네, 그리고 또 히든싱어 남진 편에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간다 간다의 주인공 김수찬 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수찬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 조금 전에 불러드린 간다간다라는 곡으로 요즘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김, 왜 저한테 자전거를 달라고 그래요? 저 가수인데 오늘 초대 가수로 왔는데 네. 활동하고 있는 김수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려고 부산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박수 소리가 제 욕심이 너무 컸나봐요. 박수를 좀 접고 제가 노래하고 있는데 또 새해도 밝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실 텐데 저랑 계속 눈싸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날도 추운데 거기서 이렇게 따뜻하게 앉아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또 추우신데 저는 무대에서 노래한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랑 눈싸움 하지 마시고 새해 복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박수와 함성과 네 이렇게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랑 눈 마주치시면 괜히 민망하겠죠. 다음 곡부터 민망하시겠죠? 네, 부탁드리고요. 다음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요, 제 노래 중에 대구 아가씨라는 노래가 있어요. 솔직히 대구랑은 별로 연구가 없는데 회사에서 부르라 그래서 억지로 네, 부른 노래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멋진 남당항에 왔잖아요. 그래서 남당 아가씨라고 이렇게 바꿔서 제 마음대로 불러볼 텐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 남당 아가씨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박수와 함성을 쳐주셔야 돼. 아셨어요? 준비되셨어요? 이 무대에 숨 있으면 이게 누가 박수 치고 앉는지 다 보여요. 대구 아가씨, 남당 아가씨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말투까지 귀여워 사랑스러운 당신은 남자 아가씨. 100년을 살 수도 있는 세상인데 얼굴만 보고 몸매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 말투까지 귀여워 사랑스러운 당신은 남자 아가씨. 100년을 살 수도 있는 세상인데 얼굴만 보고 몸매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 마찬가지 존력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이 정도 박수를 듣고서 앵콜을 해본 기억이 없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면서 앵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 안 떠나시고 자리 이렇게 지켜주셔 정말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대박나실 겁니다. 다음 곡으로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그 남진 선생님 제자로들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남진 선생님이 안 오셨으니까 제가 좀 더 낫다는 걸 이 김수찬이 좀 더 낫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새해가 밝았잖아요. 님과 함께 불러볼까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까부터 추워서 그렇죠? 준비되셨나요? 네! 님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는 기본! 여러분들 신나시면 춤추셔야 돼요.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들과 한 백년 살고 싶어. Yeah.
부르시는 모습을 보고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 노래 끝나고 나오는 박수 소리를 듣고서 아 이건 앵콜이구나. 전 알아서 당연히 하려고 그랬는데 당연히 하려고 그랬는데 나오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챙겨주셔서 선배님. 네, 어쨌든 마지막 네. 무대를 제가 딱 우리 수찬 씨에게 맡겨놓고 네.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무대 알아서 처리를 네. 하세요. 네. 네. 이제 좀 몸이 좀 풀리셨죠? 네, 제가 여러분들이 좀 예열되시라고 처음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바로 몸이 안 풀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예열을 시켜드리려고 제가 막 무대에서 이렇게 신나게 저 혼자 놀았는데 이제는 같이 놀 시간이에요. 마지막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시고 또 많은 분들도 이렇게 멀리서 김수찬이가 왔다고 이렇게 또 찾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제 관계자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또 불러요 나중에. 그럼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고. 네, 감사합니다. 10분 내로 우연히 자기가 이렇게 메들리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원래 일어나란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알아서들 일어나시더라고요. 알아서들 춤을 추시고. 그래서 제가 일어나셔서 춤춰주세요 이런 얘기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알아서들 부탁드리고요. 아셨죠? 목소리가 금세 작아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10분 내로 우연히 자기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꿈을 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이어질로 쓰지도 말고 이어 우연히 만났네 저 사람 그 여자를 추억에 흠뻑 젖어 함께 춤을 추었네 저렇다 머리 그리워 행복하냐 울었지 뒤쪽에 아무런 말도 없이
주었지. 다 같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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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야 된다고. 여러분 서 계신 분들 쉬어볼게요. 계세요. 감사합니다. 김수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합니다.